충남 보령시 음현리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실버 복지타운 설립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석 기자입니다. 이번 보령시 최초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시범 마을로 선정된 음현리 은국의 마을의 노인들은 실버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버 복지를 위해 실버타운 중축을 목표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인 뽕나무 노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산 모시 사업보다도 이 양잠 사업이 더 예술적 가치가 있습니다. 뇌꼬치를 그룹을 실을 뽑아가지고 명주 지금 비단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동네 그 양잠 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 체험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또 음현리 자체 실버타운을 만들어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잠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의 집단 거주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3급 이하 주민들만 우리 실버타운에서 모셔가지고 우리 공동 마을 공동체에서 그분들을 건강관리 요양을 해보자. 실버타운을 하기 위해서 진적이 우리들은 방문 요양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5분을 양성해 놓고 있어요. 음현리 마을이 자체 실버복지타운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실버복지타운을 만들어서 동네 어르신들을 모심으로써 이제 노후를 우리 동네 자기 마을 동네에서도 생을 마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신재도 이장은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은 마을을 만드는 것을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한 계획으로 더욱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종석입니다.